쭉 잘 보세요. 겨울이다. 일반 도로네. 오, 좋다. 오, 왜 이래? 오, 좋다. 오, 왜 이래? 각주 맞았죠? 바뀌고 있어. 와, 대박. 와, 산들. 바퀴가 빠진 것 같다. 바퀴가 어떻게 빠지는지 보시겠습니다. 터지면서. 트럭인가 봐. 어, 저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하나. 오! 궁금해요. 무슨 굴렁쇠인가요? 무슨 굴렁쇠인가요? 누가 옆에서 굴린 건데요, 저건요? 저쪽으로 그냥 가. 오, 계속 가요. 그냥 가. 다시 찾아가서 껴지면 대박인데. 그죠? 아니, 여기서 바퀴가.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원래 이렇게 쑥 빠져. 어머머머. 자, 하나 빠지고. 아니, 그 타이어가 두 개씩 달려있잖아. 또 빠지고. 어떻게 저게 유지가 돼요? 아니, 바퀴가 여러 개니까. 야, SF 영화에서나 볼만한. 이게 진짜 위험해. 그 유리까지 깨지거든. 와, 진짜 큰 사고 되잖아. 아니야. 조금 빠른. 반대에서 차 타이어 굴러오는 거? 빠릅니다. 오! 우와! 우와! 빠릅니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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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힘이 일이야? 나왔어. 예. 아니, 저기서 맞은편에서 차가. 이야! 저 빨리 돌다가 이 콘크리트 중앙 분리기 저 구조물 저걸 들이받고서 바퀴랑 휠이랑 오 휠까지 날라왔어요. 바퀴하고 휠까지 다 날라왔어. 그죠? 휠까지 날라왔어요. 와, 저 휠이 유리창 앞유리로 왔다고 생각해봐. 아니 이건 피할 수도 없죠.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해. 그런데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 다행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네. 핸들을 꽉 잡고 있었대요. 끝까지. 아, 이렇게 안 해요. 끝까지 집중하신 거야. 브레이크 잡으셔서 핸들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 없었지. 양쪽. 만약에 핸들을 어떻게 피한다든가 뭐 뭐가 오늘 막 피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럼 더 큰 사고 일어날 뻔했다고 그러죠. 아. 근데 저런 경우에 만약에 다른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니죠. 그럼 그것도 다 저 날라. 아, 그럼요. 근데 만약에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바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경우는요. 진짜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빠진 바퀴가 구르다가 텅 튀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퐁 넘어와요. 그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와. 다만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사고 당했다.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알려주면 위치 넘버를 보고 CCTV. 예. CCTV로 CCTV에서 그래서 찾아요. 다 찍혀 나와요, 그냥 모든 차가. 어디까지 뛸까요? 바퀴가 어디서 뺄까요? 어? 바퀴가 굴러가더니. 우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뛰었어요? 다시 한번. 나무가. 나무를 탄 건가? 그 이상한 거. 나무를 탔어. 와. 이거 딱 전봇대보다 위에요. 5m 된 것 같아. 5m 넘죠. 넘죠. 그 이상이에요. 이 차가 한 1.5m 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어? 점점 네. 이거 위에 있어요. 점점 좁아지는데요? 점점 짧아지는데. 짧아졌다고? 네. 아니, 다시. 5m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이거 두 개죠, 두 개. 둘. 이거 두 개 되죠? 셋. 네. 오, 짧아졌네. 좀 더 늘려. 하나, 둘, 셋. 여기 있잖아요. 그 6m는 되잖아요. 이거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어이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대단하다 진짜. 타이어는 왜 빠지나요? 나사 풀렸나? 이거를 꽉 안 조여서 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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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대충 돌려놓으면은 저렇게 타이어가 빠져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볼트가 이제 마모가 많이 심한 것들은 갈아줘야 되는데 그냥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퀴도 안 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맞아. 예. 뛰다가 신발 벗기시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선생님 저 차는 편했겠어요. 왜요? 바로 앞에 폐차장이 있어서. 아니 뭐 바퀴 하나 빠졌다 폐차를 시켜요. 아니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못 가잖아요. 야, 어떻게 마침 또 폐쇄장 앞에서 저렇게 빠지나가지고. 바로 돌아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은 그 뭐 카센터나 이런 들려서 내 바퀴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네네. 네. 미국 고속도로에 이거 외국 영상인가 봐. 예,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나라 수출한 차가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미국의 오른쪽에, 오른쪽 차. 차 이제 한 대 오죠? 요 차 잡으세요. 어! 어! 와, 영화다 이거. 보세요. 바퀴가. 바퀴가 너무 커 저거. 야, 미국 바퀴 진짜 되게 엄청 커. 그냥 260마저 쭉 그냥. 어머. 날았어요. 이거 많이 다쳤겠네. 아유, 저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벨트라면은. 다행이다. 처음에 저는요. 아니 바퀴 저거 툭 쳐내면 되는데 왜 차가 이렇게 붕 떠? 그러니까요. 아 바퀴가 내 차 밑으로 딱 들어가면 바퀴가 굴려지잖아요. 붕 뜨는 거예요. 뜀틀 뜨듯이. 애초에 굴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자동차 바퀴 사고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네요. 그렇죠. 영상들이. 그렇죠. 상상도 하기 싫죠.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화물을 싣고 가다 바퀴가 빠집니다. 화물을 싣고 가다가? 예. 저 앞에 어떤 차가 보세요. 풀리는 거지. 근데 저기. 화물차는 바퀴가 많잖아. 풀리는 거. 저 넘어졌잖아요. 어디야? 오른쪽에. 아 이거. 근데 뭐가 와? 아 예. 바퀴. 튀었는데 왜? 뭐야? 아 뒤차. 뒤차가 쳐서 날라왔구나. 갑자기. 바퀴 피했어. 제가 피한 거야. 아, 날라왔다. 아이고. 그 이렇게. 이 바퀴 두 개가 두 개짜리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점검소. 과적. 잘 조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 바퀴를 교체했대. 타이어를 타이어 교체하면서 우리 보름 씨가 얘기한 대로 이게 찡찡 그걸 제대로 안 한 것 같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쪽에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 거기서 다 책임져야죠. 어떤 차 바퀴지? 큰 바퀴인가? 저쪽 잘 보세요. 일반 도로네. 오 좋다. 오 왜 이래? 오 좋다. 오 왜 이래? 바퀴 빠졌죠? 바퀴가 계속 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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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어서는 와서 미친 거. 네, 그 차. 다시 오면서. 바퀴 빠지고. 이 차가 바퀴가 없어 지금. 와, 못 따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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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조져서. 아, 저 차 어떡해. 저 완전 진짜 묘기 같은데요? 와. 오, 무슨 일이야? 가보겠습니다. 과연. 뭐예요? 알을 낳았어. 와. 어? 어떡해? 어머. 뭐야? 뭐가 왜 터지지? 뭐야? 앞에 차 밑에서 타이어가 뚝 떨어졌고요. 버스 제발 버스 안 나와.
야, 너무 세게 박았다 이거. 오. 아. 아이고. 이번 사고는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지나간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과실은 불박차는 잘못 없겠죠? 네. 왜냐하면 버스는 전방 주시 때 제대로 못했고 불박차가 타이어를 보고 브레이크 밟는 걸 봤는데도 그냥 와서 들이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왔으면 떨어뜨린 차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저 트럭 보세요. 오른쪽에. 오, 터졌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섭다, 근데. 잘 섰네, 이 차. 왜 갑자기 왜 터졌지? 오래돼서? 오래돼서? 예, 타이거 오래되면 오래돼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제 바퀴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있던데. 그렇죠, 완전 마모돼가지고. 완전 마모돼서. 맞아. 그러니까 장거리 뛰시는 분들 짐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 그러니까 밑창 없는 운동화랑 똑같은 거죠. 진짜 미끄러울 텐데. 따로 피해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불박차 운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시죠. 오, 잘 봤어. 자. 속도 줄이자. 이 상황에서 내 앞만 봤으면은 사고 날 뻔했는데 넓게 보니까 좀 미리 보시고 속도를 줄여서 다행이다. 천천히 가서 파편이 튀어서 약간 좀 흠집만 생겼어요. 수리비 7만 원. 운이 좋았죠.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 트럭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든 걸 다 해줬는데요. 승용차보다 트럭은 이제 짐을 싣고 다니니까 짐을 잘 묶어야 되잖아요 트럭에. 그렇죠. 그런데 잘 묶었는데도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쏟아지겠죠. 쏟아지죠. 이런 경우 아닐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뭔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거 트럭. 아이고, 잘 잡았다. 다 쏟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뭐야, 유리. 유리야, 유리. 아, 유리 아니에요. 아니, 철근 같은 거. 철. 철제 펜스? 펜스. 철망 같은 거. 예, 철망 같은 거. 펜스. 와.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무서워. 그런데요. 야, 지나가는 분 다 내리셔갖고. 아, 감사하다. 저 장갑도 없으시고. 이거 뭐야, 와. 다 치워주시고. 와. 아, 너무 감사하시다, 너무 저분은. 되게 좋으시다. 와. 와. 아직까지는 살만한 사회입니다. 라면서요. 누구 하나 먼저 가는 분 안 계시고요. 다 치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분께서요.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어. 최고다. 출발은 15분 됐어요. 아, 재밌다. 차예요? 앞에 차? 차 아니겠지. 좋은 노래 들으면서도. 너무 위험하다, 저거. 뛰면 위험한데. 저 다른... 차 부딪히면 어떡해. 2차 사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섰어. 이 빠졌어, 이게. 아유, 저 돈 많이 나오는데. 잇몸으로 달렸네? 차 하체 망가졌겠다고. 와. 밑에 그냥... 와, 그냥 안 되네. 달렸겠다. 그럼 휠로 달린 거네요, 저 기간 동안. 와. 다 망가졌지. 와, 이거 최악인데. 타이어 빠지는 게 아니라 차도 다 수리비 제법 들겠죠. 자동차 하부 다 하고. 예. 근데 지금은 차가 그 타이어 가게에서 나온 지 15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 동네 정비소에서 뒤쪽 타이어 두 짝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김해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새벽에. 네. 그리고 충북 음성까지 한 300km 되죠? 오, 장거리가 거길 있네. 출발해요. 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도 있어. 가다가지면 큰 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너무 빨리 안 달렸으면 좋겠다. 약 300km. 저기 아니 뭐 어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오, 그 낮인데 엄청 황당하고 되게 무서웠어요. 고속도로에서 밖에 빠지면 이거 잘못하면 큰 사고야. 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 아, 어떻게? 어, 바로 멈췄다 그래도. 저기 저, 저 옆에 따라 그림자 따라온다. 옆에 따라온다. 옆에 어디 옆에 그림자 옆에 따라온다. 보셨어요? 네, 네. 그림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데? 그림자로 따라왔어요. 통통 오른쪽 끝에 여기 그림자 여기 여기 여기. 예. 오른쪽 끝에 여기 그림자 오른쪽 끝에. 예. 이렇게. 아, 차가 저렇게 돼? 아니, 앉았네. 아까랑 이렇게 됐어요. 예. 아, 이거 망가졌다, 이거. 이거는 완전 빠졌는데요? 에? 자, 그러면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 여기서 타이어를 교환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이거 당신 내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요 제대로 했고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세게 조여갖고 제대로 풀리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제대로 조여요. CCTV 봐야겠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업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 CCTV로 보여주더래. 네. 이 CCTV예요. 오. 그치. 보세요. 이쪽에 윙윙 그거 안 하면 이쪽이 빠진 거잖아. 예, 네, 어제 한다. 이쪽이 빠졌죠. 이쪽이 약간? 저 빠진 쪽. 예, 예, 100%다 이거는. 한다. 제대로 찍혔다. 아, 저렇게 가는구나. 이러다가 누가 말 시켜서 차가 잠깐 온다니까. 올리고 이제 좀 맞춰야지 이렇게. 아, 손으로 조여놓고 이제 그다음에 기계로 조이거든요. 아, 손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손으로만 하고 많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어? 안? 어? 기계? 어, 하네. 어? 기계 하는데? 어? 다들. 하고 있죠? 네, 네. 조여. 아닌데? 조이잖아, 지금. 어? 조이는데?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보기엔 한 것 같아요. 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바퀴 빠진 거, 그거는 타이어 가게에서 나와서 15분 만에 빠졌는데 네. 이거는 여기서 집에까지 갔고 또 나중에 짐에서 음성을 얼마 앞두고서 그러니까 한 200몇십 킬로를 달려오다가 그러다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정비불량이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볼트 말고 너트에 있다는 마모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달리면서 이게 조금씩 풀려나간 것 같아요. 글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가 아니면 답이 그러면 소리가 들렸으면 좋은데 소리가 정비소에서는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은 무슨 소리예요? 일부러 한다는 건 자기 말이죠. 동선을 다 확인했대요. 중간에 휴게소 들렸는데 거기 다 확인했는데 누가 손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저 정비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입증 책임은 이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근데 그래서 정비소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증명해야 될 텐데 참 이게 만치는 않아 보이는.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비소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잘 안 조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저 영상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순서는 맞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죠. 이거는 저희 네. 좀 저 조심스럽습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진짜 미스테리하다. 와, 호스코래. 와, 아 그냥 위험해 보여. 그래서 영상 시작이 위험해 보여. 어, 빗길이야. 야, 이거는 야, 너무 빠르다. 타이어 날라오면 갑자기 날라오니까 이게 아예 반대편에서 넘어왔지? 네. 예. 퍼들 넘듯이. 퍼들 넘듯이 반대편에서. 아니. 우와. 이거 점프를 해서 넘어오네. 약간 고라니 담 타는 느낌으로. 예.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불박차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너무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와, 이거 잘못 봤어. 타이어에 부딪힌 데 차가 저렇게 돼? 타이어가 날라오는데 저렇게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군요.
거기에 만약에 운전 속도로 날라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앞유리 쪽으로 튀어서 올라왔으면 더 큰 사고로. 그런 대형 트럭 바퀴가 운전석으로 뭐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아니 정말 그 저게 그냥 속도도 안 되다가 그냥 간 줄 알았는데 탄력이 그냥 안에 안은 또 세하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타이어가 빠져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통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유리창에 부딪히면 네. 유리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나와야죠. 저 차를 저렇게 망가뜨리 바퀴가 주저앉을 정도. 그런데 저 이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바퀴가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터지는 경우. 아, 특히 트럭은 대형 트럭은 바퀴가 많잖아요. 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앞바퀴가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저 덤프 같은 거. 근데 대체로 앞바퀴는 하나씩이고 뒷바퀴는 여러 개잖아요. 아, 네. 여러 개 있는 뒷바퀴 중 하나 빠져도 잘 굴러가요. 가다가 나중에 멈추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모르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바퀴가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앞바퀴 터지면은 그러니까 어느 바퀴가 터지거나 어느 바퀴가 빠지거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야, 지금 이런 경우는요. 자, 뒤에 대형 트럭이 오고 있네요. 무서워.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무서워. 뒤에 오는 대형 트럭. 겁이 나. 여기 터지나 봐. 저거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아, 큰 세모야. 저 뒤에서도 트럭이. 아. 아니, 바람이 세는 게 아니고 쏟아버리네. 앞바퀴 터졌어요? 네. 와, 그냥 터져버리네요. 손실 틈도 없이. 아, 진짜. 일가족? 잤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무서워. 내 수입이라 다행이다. 오. 와. 와, 이거 너무 무섭다. 공포다. 가족들이랑 같이 둘째 돌 촬영하는 길이었고요. 촬영에 이제 동승자 와이프랑 제 쪽 운전석 뒤에는 첫째가 타고 있었고 보조석 뒤에는 이제 둘째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애기가 둘이 있었구나. 우리 애들이 있네. 와. 깐내내기가 있었어. 저는 이제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그 2차선에서 그 쓰레기 그 담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운전석 앞바퀴가 터지면서 펑 뭐 펑 이런 소리가 그 총 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었어요. 어떡해. 펑 소리인가 동시에 차량 자재? 타이어 펑이 거의 차량을 덮치면서 이제 그때는 완전 뭐 아비규환이었고 아유 어떡하냐. 정신이 없으셨겠지. 바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고 절차선으로 침범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트럭이랑 그다음에 가드레일 사이에 저희 차가 낑긴 상태에서 좀 이동하고 있다가 이제 가족들의 안전이 너무 이제 걱정돼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빨리 브레이크를 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러면서 브레이크에 밟으면서 쭉 빠진 것 같아요. 쭉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전면 가드레일이랑 제 차량 본넷 앞쪽이랑 부딪혀서 한두 바퀴 정도 이제 회전을 한 것 같은데 진짜 공포였겠다. 당시에 뭐 차는 엄청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서 어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테러 당한 차 같아요. SUV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주라이 공룡에 있는 공룡이 발톱으로 긁는 그런 수준처럼 막 처참한 상황이었었고 눈 찌그러진 것 봐. 수리 불가할 것 같은데 수리하는 업체에서 아예 못하겠다. 지금은 폐차 처리를 했고요. 쓰레기 차량을 아마 그냥 체감상 한 30m 정도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이게 이리 넘어졌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쪽 이제 걸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넘어진 것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치, 진짜 영화의 이런 한 장면처럼 약간 뭐 주마등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너무 무서웠겠다. 요 시간에. 그러니까 짧은데. 사실 터진 거는 얘가 왜 그렇게 터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화물차나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인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니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큰 사고를 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야, 엄청 큰 사고였네. 대형 타이어, 대형 차량 타이어들 보면 가끔 너무 닳아갖고 그런 거는 맨들맨들한데도 그냥 가다가 마모 다 돼 있는데도 많이 닳이잖아요. 단거리니까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닳고요. 교체 시기가 더 빨리 오겠지. 큰 차는 저렇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약이 미덕만은 아닌 것 같죠? 아낄 안전이 제일이죠. 안전이 먼저. 아낄 건 아끼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쓸 때 써야죠. 필요할 때는 갈아줘야죠. 네, 당연하죠. 쓸 때 써야 돼. 80대, 20대 얘기했어요.